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앞서서도 뭐 뇌출혈도 그렇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서 그 위험도라든가 뭐 추적관찰 그런 여부가 조금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뇌경색 또한 이 혈관이 막힌 위치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조금 달라지겠죠? 네, 허혈성 뇌졸중 아까 말씀드린 출혈성 뇌졸중 뭐 말고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네. 대개는 막히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심장의 3분의 1, 경동맥의 목에서 좁아져서 뭐가 날아가서 생기는 3분의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또 세포를 막는 이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위치에 따른 것 중에서 환자분들이 요즘에 병원에 오면 막히면 다 뚫고 다 좋아질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떤 이 굵은 혈관까지는 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부위는 상당히 원이부라고 해서 심장에서 먼 부위가 원이부인데 그 원이부가 막히면 혈관을 막힌 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카테터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환자한테 더 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서 피가 들고 있는 약인 그 항혈소판 제제로 약물 치료해서 더 이상 막히지 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뇌동맥 폐쇄계라 해서 여기 보시면 요 정도의 레벨 정도까지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환자가 저희가 이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한쪽 팔다리 마비가 없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막히면 위험하고 생명도 위협을 줄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대개는 요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서 저기에다가 혈관 막히면 카테터라든지 스텐트를 사용해서 혈전을 제거할 수가 있고 복잡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환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와야 되지만 8시간 안에 대개 요새는 24시간까지도 안에 오면 저희가 MRI를 찍어서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뇌 MRI나 CT나 그리고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시에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하면서 정안 되는 경우에 저희 신경외과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혈관 문합술이라고 어떤 혈관을 심장에 있는 수술을 할 때처럼 혈관 문합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두개골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오셔야 빨리 가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나요? 워낙 응급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중증의 정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네, 그런 것 때문에 요새 중증 응급 체계가 나라에서도 이게 5년, 10년 전부터 많이 만들어놔서 예전에는 이런 어떤 중증도에 따라서 좀 분류를 잘 못했는데 요즘에 혈관이 막힌 환자 보면 CT방이나 MR방이 딱 스탑이 됩니다. 다른 환자도 못 찍고 그 환자 우선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하고 할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수 있게 이미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